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2, 37 나라에 세워야 할 선교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응답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망대를 세우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금도 사단은 전 세계의 견고한 진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나 중심이라는 창세기 3장, 또 나의 것 중심이라는 창세기 6장, 나의 성공 중심이라는 창세기 11장의 흐름 속에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 점술, 귀신의 문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으로 그리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도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장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현장에 있는 세상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 이 사실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237을 향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을 내가 알고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삼 시대 살리는 증거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세상에 강하게 만들어놓고 형성하고 있는 사라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또237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기억하고 예배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며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다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나와 또내 현장과 또전 세계를 향한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망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중한 언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배할 때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 나 개인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세워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개인 회복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내가 절대 불가능하기에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론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떠난 일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의 문제, 사단의 운명에 빠진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나 개인 회복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루 우상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는 아무 노력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으로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인하면 복음 속에서 아,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할 때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확인할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확인되죠? 세상에서 확인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나의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으로 모든 세상과 현장을 이기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인한다면,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응답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개인 회복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나를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또두 번째로 개인의 회복해야 될 망대는 말씀으로 개인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 강단을 통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린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허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한 결과로 인하여 그내 생각 속에 모든 기준들이 내 것이 들어온 겁니다. 내 판단이 들어온 겁니다. 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길로, 나에게 답으로, 나에게 미래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참고하는 수준에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내가 따라가야 될 왕, 내가 따라가야 될 기준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7절에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 선한 일이 뭐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빛 비추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 딱 보시면 알아요. 말씀 놓친 결과입니다. 어, 순간순간 제가, 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제 성격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의 저의 모습을 딱 돌아보면 어떠냐? 말씀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개인의 망대는 기도로 응답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전부 기도합니다. 전부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소원 이루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전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먹을 것을 위한 것이고 내 자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에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되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하죠? 어떤 일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방법,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선행, 내 윤리, 내 도덕, 내 의, 전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죠?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약속의 자리에 나가야 그 약속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망대가 응답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며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고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나 개인의 응답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세 가지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복음으로. 개인 회복의 망대, 말씀으로 개인 치유의 망대,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세워야 될 망대는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냐?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현장의 실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 대란한 것처럼 또는 현장이 부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현장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보면 그 현장이 화려한 것처럼 대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사라는 견고한 진을 세워서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실태를 보면 대란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세운 열심히 세우고 만든 성공의 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 중남미 제자분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 둘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저 현장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현장이 아니구나. 저 현장은 우리가 부러워서 따라가야 될 현장이 아니구나. 어떤 현장입니까?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살려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교회의 실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을 전달하라고 그 현장에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걸 교회가 전부 놓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져서 클럽으로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어, 영종도에 있는 120년 된 교회 건물을 리본, 리모델링해서 만든 카페가 요즘 굉장히 핫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영종도에 가시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뉴스에 나왔냐면 이곳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통로하는,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래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교회가 팔려서 카페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본분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분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 선교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기도 제목 중에 쫙 나열되어 있던 기도 제목 중에 제 마음에 담겼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전부 이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현장 회복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망대. 계속돼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막는 망대. 이걸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함과 어두움에 덮여 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였고 후대들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시급한 것입니다.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후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 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술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 TCK들이 완전히 방치되어서 부모님들은 전부 일을 나가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는 온갖 중독자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목골목마다 무당집들이 계속해서 줄, 막 이렇게 어, 준비되어 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어, 저와 또 몇몇 전도 캠프 팀들이 지속하여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여서 갈곳 없는 TCK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간식도 주면서 복음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원에 나가서 찬양 전도도 하고 중독자들한테 필요한 음식도 좀 사주고 간식도 전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곳곳 주변을 돌면서 그 술집과 무당 지역, 무당촌이 있는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흑암을 갈박했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지역이요, 상권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겨있던 현장이었는데 었 어느 날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술집 골목이었던 그곳이 전부 다탁 다 바뀌면서 원룸촌으로 다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무당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보여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현장에 빛 비추는 한 사람, 빛 비추는 한한 팀, 빛 비추는 한 시스템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과 지역은 변화된다.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무너지고 재앙 만난 이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 하신 역사는 성경 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일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는 큰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고동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집중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사역자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 주차별로 미션을 계속 전달하면서 첫째 주차에는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집중의 내용들을 전달하였고 또 둘째 주차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랩런트들이 개인 집중과 함께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문을 올리고, 현장에 전도생자를 적고 올리고, 현장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그 현장에 보내셔서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그 몇몇 군데에는 다락방 문이 열리고, 또 기도 모임이 열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어, 너무나도 현장에는 이 망대가 시급합니다.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망대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야 될 망대는 곧 2, 3, 7 살리는 망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2, 3, 7 선교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 2, 3, 7입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약속이 바로 2, 3, 7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개인에게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237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237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 하나님의 선택 받아, 택함 받은 남은 자. 그 축복의 대열 속에,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3 7 나라 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를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전도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아,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237화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237화 하면 됩니다. 237화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산업, 전부 이유와 목적을 237로 바꾸시면 됩니다. 모든 방향을 237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학업의 증거 주셔야 되죠? 237 보고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 나의 산업에 응답과 증거를 주셔야 됩니까? 237 보고마 때문입니다. 237 보고마 하려면 대충 내가 계산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237 보고마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237을 품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이요, 237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237이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교대회가 끝났죠. 처음에 저에게 이게 얘기가 들어왔을 때 혼자 뮤지컬을 하라는 겁니다. 아참 처음에는 그냥 알겠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당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후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혼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나는 전문인도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부목 목사가 저기서 저렇게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 많이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인이 아닌데, 내가. 어, 남들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는데, 왜 전문인들을 갖다 쓰지? 왜 나한테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저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되어진 게 있습니다. 전문인들은, 어, 밥벌이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많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 나가 있구나. 정말로 237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이 뮤지컬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작품이 237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확인되어줄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중요한 선교의 언약이 담겨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37을 향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품이 사람들이 볼땐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237 보고 말을 이루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응답이 저에게는 그렇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237 화입니다. 밥을 먹던, 공부를 하던, 직장을 가던, 돈을 벌던, 무엇을 하든지. 237 보구마.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237 보구마 하는 일에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남미, 우리 귀중한 전도자, 우리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237 보구마입니다. 우리 중남미 전도제자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237 보구마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 제자분들이 가는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살아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모든 현장이 모든 나라가 살아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237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담고 응답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망대를 세우는 시작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와 또내 현장과 237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나와 현장과 237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고 가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현장과 237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성공하면 다 보이고 다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시간이었죠. 그 관계를 누림 속에서 나 개인의 망대가 세워졌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졌고 237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회복하는 망대, 현장을 치유하는 망대, 237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개인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며 237 나라 살리는 망대의 주역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 누림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의 실태를 바르게 보며, 현장의 빛을 전달할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237 선교해야 할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살안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237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2, 37 살리는 빛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개인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며 237 선교를 위한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